맞습니다. 여기 지금 다들 연휴 지금 또 확 풀고 와가지고 지금 다들도 좀 약간 좀 넋이 나갔는데 쌤도 연휴가 끝나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일은 일이니까 또 해야 되겠죠?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는 신체를 이제 도형화 해가지고 쉽게 간단하게 그려보는 작업을 했었죠. 이제 그러니까 인체를 처음 이제 그려보는 학생들 아니면은 인체를 뭐 그리긴 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몸의 정확한 비율을 알려주고 정확한 형태를 알려주고 이렇게 그리면 더 쉽다 하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저번 시간에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머리, 얼굴 부분,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손발 부분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머리 할 건데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그리면서도 아마 가장 정확하게 그리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 얼굴일 거야. 솔직히 사람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부위가 얼굴이잖아. 그리고 가장 많이 그리는 부위도 얼굴이고 여러분 캐릭터 많이 그리죠? 캐릭터 그릴 때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안 좋은 버릇이 이제 대갈치기라 그랬는데 그런 용어가 나온 건 뭐겠어. 가장 많이 그리니까 그런 거야, 머리를. 사실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캐릭터 그릴 때 아 뭔가 좀 어려운데 뭔가 좀 잘 안 되는데 할 때 인체 그릴 때 아 뭔가 좀 어려운데 할 때는 도형으로 들어가면 쉽다 그랬죠. 도형이랑 비율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캐릭터 얼굴이나 실사 얼굴 그릴 때 아 뭔가 좀 어려운데 잘 안 되는데 싶을 때는 겉에 보이는 걸 다 까고 심층으로 들어가가지고 도형이랑 비율에서부터 시작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얼굴 해볼 건데 그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개골 모양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두개골 모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맨 처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위쪽에 머리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둥근 게 뇌 들어가는 부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턱뼈가 밑에서 이렇게 뇌 밑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붙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두개골 그릴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봐가지고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사실 두개골은 위쪽 이 부분하고 턱뼈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위쪽 둥근 부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광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잇몸, 이빨 부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턱뼈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붙는 모양이 두개골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눈구멍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코 구멍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빨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이렇게 하고 딱 칠하고 이렇게 하면은 와 센즈! 아무튼 딱 칠하고 네 여기에 마찬가지로 옆에서 봤을 때 그 뭐지 이 둥근 부분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원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는 타원형이라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절반으로 뚝 자르고 여기 부분에 턱뼈가 붙는 거고 이렇게 두개골이 이제 생겼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두개골 그릴 때 이제 특히 옆모습 같은 거 그릴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 위쪽 둥근 부분을 원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원으로 잡고서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근데 이렇게 그리면 왜 안 좋냐? 사람 머리가 이렇게 넓은데 여기를 이렇게 원으로 잡으니까 이 위에다가 머리카락이랑 그 다음에 귀랑 기타 부속 부위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게 너무 좁아 보이죠 지금? 엄청 좁아져요 이게. 그래서 되게 어색해 보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가 하나 있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가 원이 이렇게 그 타원으로 이렇게 잡아놨어. 잘 잡았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턱을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그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학생도 아마 엄청 많을 거야. 옆모습 이제 캐릭터 그려봐라 그러는데 하관 여기 턱 부분이 안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는 경우 아마 되게 많을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그릴까 쌤이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캐릭터가 이렇게 V라인으로 이렇게 하잖아. 그리잖아. 정면에서 그릴 때. 이게 이쁘잖아. V라인이 이렇게 딱 내려오는 게. 그래서 옆으로도 이렇게 V라인으로 그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 하관이 동물이 이게 보면은 이렇게 하관이 이렇게 길잖아. 코부터 입까지가. 그러니까 사람 하관은 기본적으로 동물의 하관은 앞으로 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코랑 여기 입 부분 그 다음에 턱 부분 여기는. 그래서 여기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쭉 내려오고 여기 코 부분이랑 하관 부분이 살짝 튀어나왔다 그랬는데 어떤 모양인가 한번 알려줄게요. 일단 여기 절반 뚝 잘라서 여기 부분이 눈 두덩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쏙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여기 눈썹 윗부분 튀어나오고, 여기 코끝 부분, 코 만져보면은 여기 그 말랑말랑한 데 있고, 말랑말랑하고 꼭대기에 여기 땅땅한 부분 있죠. 안경 딱 앉는 부분. 여기가 사실상 그 두개골 뼈예요. 이 밑으로는 물렁뼈거든. 여기 밑에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그 두개골에 있는 코뼈고, 이게 쏙 파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앞부분이 잇몸이랑 이 부분이 앞쪽으로 둥글게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으로 쑥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이 깨물어야 되는 게 있을 때 앙 물어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물리니까 앞으로 살짝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하관이 사실상 이렇게 조금 앞으로 나와 있어요. 되게. 그리고 턱 쪽에 여기 쏙 들어가고 끝부분이 살짝 튀어나오고, 그래서 사람 옆에서 본 두개골의 이 굴곡을 이해하면서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옆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굴곡이 나온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가 이제 이빨이 싹 나눠지고, 여기 있는 이게 광대뼈 부분이고, 광대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 광대뼈가 들어가서 이 밑쪽에 이런 식으로 턱뼈가 이렇게 붙어서 두개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눈구멍이 있고, 이런 식으로 눈썹뼈랑 광대뼈가 만나는 이 부분이 뒤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개골 형태를 이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살들이 붙여가지고 이런 얼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얼굴의 이제 세부적인 어떤 비율을 한번 알아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태 잡을게요. 맨 처음에 형태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순서 이거 알면 이제 되게 쌤이 이제 그리는 방식이 이제 어떤 쌤이 어떤 터득을 한 되게 쉽게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거 한번 쭉 한번 따라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위치를 맨 처음에 잡아줘야 돼요. 뭐부터 잡냐? 눈, 정수리부터 턱 여기 사이에 정확하게 2분의 1 잘라주면은 거기가 뭐냐면은 눈 여기 한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는 라인이에요. 2분의 1 라인이.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얘랑 눈 이거 지나간 라인이랑 턱 라인 사이에 또 정확하게 2분의 1. 여기랑 여기 기준으로 하면 4분의 1이겠죠? 여기가 어디 위치냐? 이 코 끝. 딱 손가락 딱 댔을 때. 씩. 이 알죠? 그거. 짤방.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를 3등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있는 3분의 1 지점. 여기가 뭐냐? 여기가 입 위치예요. 입. 사람이 이게 눈이라는 게 참 희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형태 잡아놓고 이렇게 선만 그어줘도 얼굴이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벌써 약간 얼굴처럼 보이죠? 살짝 매지가이로 보면은 사람 얼굴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세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부터 들어가니? 아까 말했듯이 눈, 코, 입. 눈, 코, 입으로 들어가면 돼요. 눈 어떻게 잡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양쪽 끝 있죠? 두개골 양쪽 끝을 딱 잡고 얘 사이를 어떻게 잡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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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분을 해줘요.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딱 5등분을 해줬죠? 얘를 싹 내려봅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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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러면은 이게 눈 비율입니다. 그리고 요게 미간, 이게 눈이랑 이게 지금 정확하게 5등분을 했는데 여기 미간도 딱 그 맞죠? 그러면 눈 하나 크기가 미간 하나 크기라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 이거랑 똑같은 미간에서 똑같이 비율이 내려가지고 이 위치가 딱 코 길입니다. 그리고 입은 이 코 비율보다 살짝 큰 정도. 여기까지 잡아주면은 이렇게만 잡아줬는데 또 사람 얼굴이 보이죠? 슬슬슬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뭘 그리면 쉽냐?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눈, 코, 입 이제 세부 묘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는지 막 어렵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눈썹을 먼저 그리면 엄청 편해져요. 눈썹을 먼저 잡으면 나머지 부분, 얼굴의 나머지 부분이랑 다 연결이 돼요. 한번 그려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 이제 눈 이거보다 살짝 위쪽에 눈썹 있는데 길이는 눈보다 조금 깁니다. 일단 이렇게 이렇게 눈썹이 들어가요. 눈썹을 먼저 그리면 뭐가 쉽냐면은 코때 잡는 게 쉬워요. 무슨 말이냐? 눈썹이 이렇게 있잖아. 얘네 둘이 가운데서 만나. Y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리면은 바로 콧대가 완성이 됐죠.
이 콧대 완성되고 이 밑에 잡아놓은 이 씩 위치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코 볼 잡아주고 코 아래쪽 끝부분 잡아주고 대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잡혔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 대가 잡혔으니까 이 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인중이 중심 딱 맞춰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겠죠? 인중은 그릴 때 이게 약간 이렇게 약간 그 지금 보면은 콧물방울이 요 끝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이죠. 지금 보면은 끝부분이 이렇게 둥글어요. 물방울 모양으로 이 둥근 물방울 모양 맞춰가지고 입술 그리면 되고 윗입술 윗입술 그리면 되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아랫입술 그려주면 됩니다. 입 그릴 때 입이랑 눈 이런 거 그릴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눈 그 자체를 먼저 눈이랑 입 자체를 먼저 그리면 쉽거든. 입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입 그릴 때 어려운 이유가 입술 이거를 겉에 보이는 이 입술 모양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입을 그리고 이런 순으로 되게 어렵게 그려가지고 그런 건데 사실은 입을 먼저 그리잖아. 입을 먼저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 입술을 이렇게 씌우면서 그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거는 이 벌린 입도 마찬가지인데 입 벌린 입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 입술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벌리면은 아씨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망하는 건데 벌린 입이면은 입부터 그려보는 거야. 입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 위에다가 입술을 이렇게 씌우고 이렇게 씌우고 안에다가 이빨이랑 혀랑 뭐 내부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훨씬 쉽죠. 그릴 때 그러니까 입술부터 그리는 게 아니고 입 자체부터 그리면 엄청 쉬워요. 그러면 이제 눈만 남았는데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 그릴 때 지금 그 요전에 이제 그 우리 누드 크로키 할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얼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지적이 만화 눈처럼 그리지 말아요. 말라는 거였잖아. 만화 눈처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를 여러분이 가장 많이 그린 거기도 하고 약간 눈꺼풀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눈동자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리면은 약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그리면은 좀 더 실사 눈처럼 쉽게 그릴 수 있냐면은 눈 위치를 우리가 잡았죠? 눈 위치를 잡았다는 거는 눈이 어디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에서 끝났는지 우리가 안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뭘 얹으면 되냐? 아까 말했던 입 그릴 때 입 자체를 먼저 그리면 쉽다고 한 것처럼 눈 그릴 때는 눈동자가 제일 핵심이잖아. 솔직히 눈에서는. 그치? 눈동자 먼저 그려봐요. 눈동자를 먼저. 눈동자를 먼저 그려보고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를 이제 선으로 이어주면 하면 되는 거야. 이어주는데 여러분이 만화 눈처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렇게 요렇게 하고 눈동자 이 흰 자의 부위 이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 이게 사람 눈에서 은근이잖아. 검은 눈동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은근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 눈의 거의 절반을 반반을 흰자랑 검은자위가 이제 가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원래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진짜 이렇게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해놓고 얘 사이를 이렇게 눈동자를 살짝 덮는다는 생각으로 두 눈꺼풀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그리면은 좀 더 실사눈처럼 그리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거 채워주면은 사람 얼굴이 딱 나오죠?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 귀 부분은 너무 간단한데 여기 눈썹하고 여기 코 사이 여기까지가 딱 귀입니다. 귀는 보면은 학생들마다 이게 그리는 게 다 다른데 요렇게 그리는 학생들 있어요. 귀 볼 없이 요런 식으로 그리는 학생들. 근데 요렇게 그리지 말고 어떤 귀가 이렇게 귀 볼까지 해가지고 되게 미묘한 이런 미세한 굴곡이랑 모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주고요. 귓바퀴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보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지문 수준으로 사람이 귀 모양이 다르다고 하더라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여기 이어폰 꽂는 데 있죠. 여기 사람마다 약간 좀 이게 좀 약해가지고 에어팟 여기다가 하면은 막 떨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지.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두르는 첫 번째 바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안쪽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는 두 번째 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구역이 두 개로 나눠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이목구비가 다 완성이 됐죠. 여기 아까 말했던 이렇게 광대가 있었으니까 광대가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마 이제 잡아야 되는데, 얼굴 눈썹에서 여기 턱까지가 이제 얼굴이잖아. 여기 이 크기의 딱 절반을 이제 이마가 가져가요. 여기에서 이만큼이 이마인 거죠. 여기까지가.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여기까지 이마이신 분들이 있고, 보면은 쌤도 좀 위험한데, 여기까지 있다가 이렇게 뒤로 가시는 분들이 있죠.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파여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만나 가지고 여기가 이제 섬처럼 이렇게 되지. 이 부분이. 쌤도 약간 위험한데, 그래가지고 쌤이 이거 모자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자 쓰고 오면 좀 수상하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모자를 쓰는 거지. 계속. 저 사람은 원래 항상 모자를 써.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여기고 다행히도 여기에서 이렇게 이마 라인이, 이게 머리카락이 그냥 쭉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 계단을 이렇게 타요. 귀 뒤쪽으로 내려오다 계단으로 타서 옆에 이렇게 내려온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이제 이 두개골 위에 이렇게 씌워주면서 그려야 되겠죠? 근데 막상 그려놓고 보니까 이거 쌤 뭐지? 예전에도 한번 이랬었던 것 같은데 누구한테 설명해주다가 약간 자화상처럼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또 약간 자화상처럼 나왔다? 뭔가? 이런 거 한번 씌워볼까? 아니 너무 똑같이 그렸는데? 근데 너무 똑같이 그렸는데 또? 머리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모자를 씌워보겠습니다. 오! 소름! 의도한 거 아니었는데 오, 갑자기 분위기 자화상. 아무튼 그래서 어때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이 나왔죠. 실사 사람의 얼굴이. 자, 그럼 옆모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모습 그릴 때도 똑같이 자화상으로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자, 이거 약간 리뷰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리뷰하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있으면은 절반 부분 딱 잘라서 여기가 눈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얘랑 얘 사이에 절반 뚝 자르면은 거기가 코 끝부분, 씩 부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 위치, 거기가 2 위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그 굴곡 넣어야 되겠죠? 여기 파이는 여기 이제 이렇게 파인다 그랬죠? 눈썹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서 콧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파이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입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다가 이제 그려보면은 눈은 뭐 쉽습니다. 눈은 여기 앞, 이게 눈도 그 각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 다르게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옆에서 봤을 때는 무슨 모양이냐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눈 모양이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측사로 그릴 때는 이거랑 이거 사이의 모양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뜻이야.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둥글면서 이렇게 보이는 모양. 마찬가지로 반대에서 봤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보이는 모양. 그러니까 눈 모양을 여러분이 이거랑 이거 사이 모양으로 측사일 경우에는 이게 변주를 잘 하면서 여러분이 찾아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각도를.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거랑 똑같이 위에서 위치 다 잡아놨으니까 눈썹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썹 딱 잡고 여기 딱 콧대 우리 잡았으니까 여기서 바로 쭉 내려오면 되죠. 코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형태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얘가 형태를 가장 기본 형태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마늘,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죠.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의 마늘종 두 개가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모양. 밑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모양.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모양.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사람마다 코가 다 다르게 생겼잖아. 이게 삐죽한 사람이 있고 뭉뚱한 사람이 있고, 이 끝부분에 뭐 원이 들어가든 아니면 이렇게 뾰족한 게 들어가든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약간 변주가 되는 거지. 기본 형태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내려와가지고,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이 하관 부분이, 입 부분이 여기가 이빨 부분이랑 잇몸 부분이 살짝 이렇게 둥글게 나왔다 그랬으니까 입술도 마찬가지겠죠? 입술도 이렇게
그다음에 턱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옆모습도 나랑 똑같이 나오는데 약간 어이 너무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똑같다. 희한하네. 하나도 의도를 안 했는 의도한 게 없는데 그다음에 여기에서 코끝 여기 사이가 귀라 그랬고 턱이 붙어 있는 위치가 여기 딱 중앙이잖아요. 두개골에 딱 중앙이니까 귀는 당연히 중앙 뒤쪽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붙어주고 이마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니까 잡아주고 계단으로 딱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구렛나루가 이렇게 있고 여기 구렛나루가 이제 연결해가지고 수염이 이렇게 나는 사람이 있지. 이제 그것만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만약에 이거를 센 버전으로 그린다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덮이고 모자가 이렇게 있고 안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또 자화상 완성.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얼굴은 솔직히 누구나 다 각 잡고 그리면은 잘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몸통이랑 연결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야. 항상 얼굴은 괜찮아. 아니면은 뭐 몸은 괜찮아. 근데 항상 보면 문제가 뭐냐면 얘네 둘이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게 이제 문제예요. 목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가장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좀 경외시해가지고 가장 약한 부분인데 목 부분이 이것도 학생마다 다 천차만별인데 되게 팔다리처럼 얇게 그리는 학생이 있고 목을 아니면은 이게 위에선 넓다가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학생이 있고 보통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좁아진 학생, 되게 얇게 그린 학생 그렇게 두 부류가 가장 많은 것 같아. 근데 목이 은근히 굵어요. 머리 이게 얼마나 무거운데 어깨 위에 있는 거 이거 여러분 머리 쓰고 막 이거 막 하는 거 이거를 여기 지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이 은근히 굵고 이게 뼈랑 그 막 근육이랑 이게 엄청 단단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막 통으로 근육이 일어서 그다음에 이게 굵은 게 물론 머리 이거 통만큼의 굵긴 아니지. 근데 턱 이거 있지. 턱 여기 붙어있는 이 턱 부분 여기만큼 굵기는 돼요. 그래서 이만큼은 내려와야 돼. 이건 아무리 마른 사람이라도 쌤처럼 마른 사람이라도 목 굵은 건 어쩔 수 없어. 팩트야. 그 다음에 목이 내려와서 여기 부분에 뭐가 되냐? 승모랑 붙잖아. 승모랑 붙기 때문에 밑에서 당연히 넓어져요. 내려올 때. 그리고 요렇게 하면은 아씨 너무 날 닮아가지고 옷을 입혀줘야 되겠다. 안 되겠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봤을 때 목은 은근히 굵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굵게 그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걸 해줘야 되겠죠. 옆에서 봤을 때 목은 어떠냐? 이게 수직으로 안 내려옵니다. 요전에 말했죠. 뼈 얘기할 때 갈비뼈 부분이나 골반 부분처럼 뼈 있는 부분은 튀어나오고 없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척추가 안으로 들어간다. 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으로 뼈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근육이랑 살들도 이렇게 휜 모양으로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엄청 좀 심해지면은 쌤처럼 이제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북목이 이제 심하게 오지.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어요. 사람 목 자체가. 지금 말하면서 살짝 이렇게 좀 세웠어. 지금. 여러분도 거북목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고 요전에 말했던 근육 부분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울 때가 이렇게 살짝 있겠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쇄골이 여기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쇄골 부분에 붙고 쇄골이 이렇게 뒤로 가고 어깨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몸통이 이렇게 내려오고 옷을 또 입혀줘야 되겠고 나를 너무 닮아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쉽게 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는 지금 정면이랑 이제 측면만 본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또 응용을 해야 됩니다. 응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측사나 이제 이렇게 좀 틀어진 각도로 그릴 때는 어쩔 건데? 그래서 약간 측사로 이렇게 올려다본 그림을 한 예시로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 수업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너무 틀면 또 안 보이니까 살짝 올려다본 측사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위쪽 둥근 부분을 여러분이 계산을 잘해야 되겠지? 측사, 측면에서는 이 정도고 정면에서는 이 정도니까 측사에서는 이 정도겠구만 하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틀어주고 그 다음에 턱뼈가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지만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밑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둥근 모양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생긴 게 이렇게 붙는 거란 말이야. 또 그래서
이 턱뼈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 좀 편합니다. 이렇게 한 요 정도 측사로 한번 해볼게요. 요 정도 측사로. 그 다음에 연결, 연결. 이렇게 하면은 여기 목 뒤에 이렇게 목 밑에 이 살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목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죠. 이렇게. 그죠? 어려운 각도도 맨 처음에 도형이랑 형태로부터 시작하면 엄청 편해요. 그 다음에 얼굴 중간 라인 잡아주고, 그 다음에 눈, 코, 입 이제 요 위치 잡는 거에서 이제 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약간 위에서 올려다 본 거니까 이 정면이랑 살짝 비율이 달라지겠지? 똑같은 정면이라고 할지라도 밑에서 올려다 본 거기 때문에 위쪽이 좀 더 좁고 아래쪽이 좀 더 넓겠죠. 그거 계산을 해야 돼. 이제 이건 여러분이 엄청 많이 그려보면서 감으로 이제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느냐? 사람 이게 얼굴 자체가, 머리 자체가 이렇게 원기둥 모양이에요. 원기둥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게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너무 어려우면은. 이거 머리를 이렇게 원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위에 두를 때 이런 식으로 둘러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 이렇게 둘러주고, 코 위치 이렇게 둘러주고, 이 위치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5등분 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이제 잘라야 되잖아? 이게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5등분이지만 이 정도 측사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가장 넓고, 여기가 넓어진 만큼 나머지 부분이 점점 좁아지는 식으로 가겠죠?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근데 이거는 진짜 계속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계속 그려보면서 감을 잡는 수밖에. 그래서 여기서 좀 학술적으로 계산을 들어가 보면은 이만큼이 아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이만큼. 이런 식으로 잘라진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게 그대로 코 위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눈 부분, 코 부분, 입 부분이 이 위에 이렇게 딱 도면이 완성이 됐죠. 이 위에다 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눈썹. 눈썹부터 나 같아. 이제는 눈썹부터가 이렇게 들어가고. 자, 아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적용해야 되는 정말 그 중요한 거 한 가지. 코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측사면일 경우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코이 콧대 이 라인을 이 얼굴 중앙 라인에다 그대로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림이 코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겠지. 엄청 이상하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코의 대부분이 앞에서 만나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 중앙선 앞으로 콧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밑에 부분도 미리 잡아주면 좋겠죠? 아랫 부분도 이렇게 형태를. 코 아까 말했을 때 코 모양이 이렇게 생긴 도형에 마늘 쪽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으니까 이 각도에서 올려다 봤으면은 이렇게 된 모양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여기에다가 이렇게 콧대를 연결해 주고, 마늘 쪽 붙여 주고, 연결 해 주면은 콧대가 완성이 되고, 여기에서 인중 중앙 라인 맞춰서 딱 내려와 주고, 아까 말했다시피 입술도 살짝 앞으로 나와 있다 그랬으니까 살짝 앞으로 나와 준 모습으로 인중 끝이 살짝 앞으로 나와 있는 거야. 인중 끝 살짝 앞으로 나오게 해 주고, 입 잡아 주고, 입술 잡아 주고. 그 다음에 눈. 눈동자 먼저 그리면 쉽다 그랬죠? 먼저 잡아주고, 밑에서 올려다본 모양이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니까, 밑에서 올려다봤을 때는 살짝 이렇게 된 모양이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위에다가 씌워주고,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줘야 되겠죠? 약간. 그 다음에 요 겉에 이 라인 생각해서 눈 두덩이 부분 쑥 들어가고, 아까 뼈 그거 생각하면서 그리면 쉽다 그랬죠? 눈썹 튀어나오고 두덩이 부분 들어가고 광대가 나오고 여기가 쑥 들어가서 뼈 부분에 싹 만나서 턱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귀 부분 눈썹이랑 코 라인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귀. 그래서 원래 여기보다 귀가 훨씬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봤을 때 이상해 보일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흔히 안 보던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이제 약간 좀 그릴 때 이 위치 맞나? 여기 좀 이상하지 않나?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눈에 봤을 때 이상하게 그려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목구비 다 끝났네? 여기에다가 머리카락 씌워준 다음에 안경 씌워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모자를 씌워주면은 멋있는 어우 극혐 주한쌤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 좀 이따가 누드 크로키 할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얼굴 오늘 롱포즈 10분, 5분, 10분짜리 이제 그 타임도 있잖아. 그때 얼굴을 이런 식으로 전에 봐 보니까 다 얼굴을 다 안 그리고 막 뭐 그린 사람들 다 만화처럼 그리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실사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속 그려야 돼요. 연습을. 얼굴 부분이 이게 또 여기 그리던 그런 각도랑 방향만 그려가지고 어렵거든. 그래서 다각도에서 여러 번 그려보고 표정도 여러 개 그려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이나 아니면 배우나 아니면 유튜버나 그런 분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또 얼굴 그려보면서 또 연습해보고 동기부여가 돼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려봐도 됩니다. 그리고 뭐 혹시 알아? 사람이 뭔가 학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점점점 변한다고 하잖아. 얼굴을 계속 연구하면은 좀 더 잘생겨질지도?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